we have cleared away the rubble of crisis. And we can say with renewed confidence that the state of our union is stronger.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기의 첫 번째 새 국정연설에서 중산층 부활,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미국 경제 살리기에 올인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특히 4대 분야에서의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번창하는 중산층을 두텁게 만듦으로써 성장 엔진에 다시 불을 붙여 미국 경제를 살리겠다는 국정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2일 밤 1시간 동안 상하양원 합동회의에서 가진 새 국정연설에서 집권위기 핵심 정책 과제들을 광범위하게 제시하면서도 30분 동안이나 중산층 부활, 일자리 창출, 자동 예산 삭감, 적자 감축, 세제 개혁 등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춰 경제 연설로 꼽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경제 성장의 진정한 엔진을 재점화함으로써 중산층을 일으키고 번창시키는 것이 우리 세대의 임무라며 괜찮은 중산층 일자리를 만들어낼 성장하는 경제, 그것이 우리를 이끄는 북극성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Deficit reduction alone is not an economic plan. A growing economy that creates good middle-class jobs, that must be the North Star that guides our efforts. 오바마 대통령은 제조업, 교육, 청정에너지, 사회기관시설에는 미래를 위한 투자로 생각하고 정부 예산을 투입해 더 나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제조업 혁신연구소를 통해 미국 내 제조업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고 낡은 교량 7만 개와 도로, 낙후된 학교 시설 등 사회기관 시설을 수리하는 데 500억 달러를 투입하는 방안을 시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3월 1일로 다가온 시퀘스터 자동 예산 삭감 발효 시기를 연기하고 복지 절약을 포함하는 정부 예산 삭감과 석유 가스업 개전 보조금 세제 특폐지 등을 통한 세수입 확대를 동시에 시행하는 그랜바겐을 모색하자고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반복해 말하지만은 내가 제시한 방안들은 재정 적자를 단 한 푼도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거대 정부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적시적소에서 투자하는 스마트 정부를 추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 문제 다음으로 집권위기 우선순위 국정과제로 선정한 이민개혁을 천명하며 수개월 안에 초당적으로 승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Let's get this done. Send me a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bill in the next few months and I will sign it right away and America will be better for it. Let's get it done. Let's get it done. 오바마 대통령은 포괄 이민개혁에서는 국경안전, 미국과 불법 고용 차단 조치들과 함께 1,100만 명의 서류 미비자들에게 미국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수년을 기다리는 이민 신청 대기자들을 없애도록 합법 이민 시스템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말 샌디옥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최악의 총기 참사를 계기로 자신이 내놓은 고강도 총기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해 총기 폭력 피해자 가족들은 투표해야 할 자격이 있다며 연방의회에서 적어도 표결에 붙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Along with more than two dozen Americans whose lives have been torn apart by gun violence. They deserve a vote. They deserve a vote.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총기 규제 방안에는 군사용 스타일의 공격 무기와 10발 이상 대용량 탄창을 전면 금지하고 총기 구매자에 대한 예외 없는 신원, 전과 조회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빈곤층 1,500만 명이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시간당 7달러 25센트인 연방 최저임금을 2015년까지 9달러로 올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시간 가운데 45분 정도를 내정에 집중하려 한 다음 북한 핵실험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아프간 미군 철군, 전쟁 끝내기 등 대외 현안에 15분 정도를 배정했습니다.